지난번 10기 패널들의 소감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하시다 보면 아 이런 회사였어? 어,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아,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오늘 손해보험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. 소비자 입장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2012년에 출범한 이후로 소비자 패널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제한 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채택되고 그것이 업무에 적용됐다는 것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습니다. 좀 부족하지만 저의 역량은 최대한 이렇게 발휘해서 이 소비자 패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농협 손해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30대고 그리고 1인 청년 각으로서 뭔가 좀 대표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2030을 말씀하셨는데 2030의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가 아마 여기 화두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. 어쨌든 이 농협손해보험이 MZ세대들한테도 친근감 있게 어필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저는 실제 보험을 이용하는 이용자, 소비자로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의견들 많이 내서 농협손해보험이 발전하는 세상이 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파이팅!